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야너기, 야 너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 7강 오늘 벌써 7강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 기도를 한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였죠? Our Father. 그냥 마음대로 썼는데요. 아 이 그대로 하면 안 돼.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야. Our Father. Heaven 했대고 뭐야? Our Heavenly Father 했대고. Our Father. F. Father in heaven. 됐고요. 두 번째 거. 오늘 여기에 모여 영어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느냐? 배우는 뭐로 간댔지? Learn how to. Learn how to. 그렇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I am so grateful. 이게 좀 길어요. I am so grateful that. 그냥 나오는 거지, 그치? You've given me a chance to. 자, 이제 여기만 가면 돼. 두 개야.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다 뭘까요? Get together. To. 그렇죠. 아무거나 써요. 좋아. Get together 썼네. 원래는 gather together예요. Gather together. 이렇게 써도 되고. 와서 모였으면 뭐겠어? 와. 오다가 뭐야? Okay. 그렇지. Come together. Come together. 이렇게 써도 되고. 이제 약간 뭐죠? 내가 억지로 오잖아. 그럼 get together를 써요. 힘을 써서 가면 get together야. 힘을 쓰면 앞에서 준비하다가 뭐였어? prepare 쓰지 말고 get myself ready 했죠? get이 들어가면 힘을 써서 어디 가는 거예요. 힘을 써서 가는 거. 우선 내가 어떻게 에어포트에 갈까요 할 때 내가 운전해서 가잖아. 그러면 그냥 간 거야. go를 쓰지만 운전해서 간 거야. how can I get to the airport? get to the. 그래서 get이 들어가 뭐가 있다? 약간 노력을 해서 가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get이 들어가면 계속 나 노력이야. 노력. 그래서 get to the airport 이런 거야. 뭐라고 이게? 어디 공항에? 공항에 가다. 이것을 이 대신 여기다 뭘 써도 돼요? 기구를 써가지고 쓰면 운전해서 왔으면 어떻게? drive to the airpor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좀 힘을 써서 가면 다 get을 씁니다. get. 그래서 가다도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뭘 외워야 돼? go를 외워야 돼. go. 그 다음에 내가 힘 써서 가면 get을 쓰고 모이면은 come을 쓰고 조금 어려운 데가 gather야. gather. 그래서 gather together 하면 되고 gather together and gather together 하고 그지 모여서니까 and야 and 모여서 learn how to 그죠 learn how to pray 그렇지 in English 이렇게 쓰면 돼. learn how to pray English 이렇게 쓰면 되겠어. 자 빨리 말해봐. 자 빨리 말해봐. 이거 딱 듣고요. 구조로 빨리 얘기하는 거야. 딱 들으면 끝나면서 learn how to 나오고 get to get 나오고 어떻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앞에 쭉 나오고. 그래서 딱 이게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뭐만 생각하면 돼? get to get 하고 learn how to pray in English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나 나와요. 해 볼까 시작? I'm so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그러니까 시작 다시. I'm so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잖아. 그럼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는 가서 누구랑 놀아야 돼? 우리 누구랑 놀아주겠어요 나랑? 한국. 안 믿는 미국 애들이 나랑 놀아줘 안 놀아줘? 절대로 안 놀아줘요. 안 믿는 미국 애들은. 그래서 안 믿는 미국 애들 놀려면 내가 무조건 밥 사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애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해외학 가잖아. 그럼 돈 엄청 써. 돈 엄청 써. 근데 우리는 어때? 믿는 애들 만나잖아. 우리 일단 만나고 뭐야 울어. 울고 시작해. I have no money. 그러면 무조건 밥 사줘 애들은. 근데 미국 애들 특징이 뭐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성경 문화를. 그래서 미국 가지? 그럼 교회 가서 몇 번 울면 돼. 그래서 항상 나는 한국 교회 가는 거 싫어했어. 미국 교회를 좋아했어. 미국 교회 가서 목사님 막 울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끝나고 막 열어주와. 열어주셔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고 저 냉장고 없어요. 그러면 집에 찾아오고 크리스마스에 내려가가지고 뭐 주고 그래서 한 번도 미국에서 가전제품 산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 공짜로 얻어. 그리고 나 올 때도 다 주고 오고. 이 기부 문화가 아주 잘 정착됐어요. 그래서 미국 가면 우리 자 하나 따라서 하나님 집은 다 내 집. 그러니까 미국 가면 뭐 있어? 교회 많잖아. 다 누구 거요? 다 내 거, 나 내 거. 아무 사람 들어가가지고 그냥 Hello, I'm from Korea. 한 다음에 그냥 할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나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 미국은 이렇게 기도해주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 지가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라 그래. 근데 그때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그때 기도를 Thank you, I'm so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have some money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어, 이렇게 I thank you for giving me money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못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때 기도를 컬러풀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 목사님이 끝나면 이렇게 눈물 탁 흘리면서 너 어디서 영어 배웠니? 그럴 때 뭐라 그래? From Charlie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 Charlie가 누구냐? 그럼 어떻게? 어, He's the one, Holy One 이라고 하면 돼. 그 거룩하신 분이 있어.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 이게 기도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외국에 가서 하는 건 기도하면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왜냐면 대부분 다 뭐라 그래? 못 알아들면 Right 이러면 돼. Right 하면 돼.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잘해주면 애들이 좋아해요. 애들 좋아해. 그치?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신앙 좋을 때 누가 신앙 좋다고 봐? 기도할 때. 괜히 말해가지고 틀린 영어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성경 구절이나 외우고 이러면은 인기가 좋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생생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영어를 공부할 힘을 주소. 뭐였지? 힘 주다? Empower me. 해도 되고 어떻게 돼? Give me. Give me power to야. 똑같아. Give me power to. Give me power to를 뭐로 쓸 수 있다? Empower me. Empower me 써도 돼요. Give me power to 뭐야? 힘을 뭐야? Study? English 이렇게 해도 돼요. Give me power to study English. I mean empower me to study English. 그지? 내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지금 막 이제 뭐야? So that I can. Live 뭐 어떤 인생을? Live a fruitful life. 그죠? Fruitful life. 자, 이렇게만 해도 아유 잘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잘한다. 어, 막히지 않잖아. 그치? Oh Heavenly Father, I'm so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this chance to gather together here and learn how to pray in English. Empower me to live a fruitful life. Empower me to study English so that I can live a fruitful life in Christ. 여기다가 이런 거 집어넣으면 좋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 있지 이렇게. In Christ 이렇게. By grace 이런 거. 이런 거 넣으면 아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면 yes, yes 이렇게 해요. 어, 얘들아 아멘이라고 안 해? Yes라고 yes, yes, yes. 얘들아 아멘하면 끝나는 거 기도. 아, 네. 아멘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모두 모르고 아멘하잖아. 끝나기도 그러면. 어, 제가 보니까 예스, 예스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씩. 그다음 뭐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자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can do nothing. I can do nothing. 해봐. I can do nothing. Without you가 아니라 뭐야? Apart from you랬어. 뭐 without 상관없겠지만 I can do nothing apart from you. 그러니 내가 나의 일상에서 주를 구하게 하소서. Let me야. Let me. Let me 구하다가 seek이야. Let me seek. Seek. Seek이지. Seek. 해봐. Seek. Let me seek you. 여기다가 이렇게만 하면 좀 그러니까 단어 하나 더 붙여줄게요. 당신의 임재야. Seek your. 해볼까? Presence. 해봐. Presence. 맞나? 스펠링 찾지 마. Presence. 맞나? Presence. 뭐가 이상해. Presence. 그죠? Presence. Seek your presence. P-R-E-S-E-N-C. 그래. Press, 해봐, seek your presence. 당신의 임재를 구하게 하소서. 이게 뭐지? 이게? Go after랑 똑같아요. Go after seeking. 그걸 추구하다 뜻이야. After가 졸졸 따라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에. 졸졸 따라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였으면 뭐야? In. 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in Jesus. Precious. 더 하고 싶으면 너 그냥 계속 Blessed and Holy Name 이렇게 하면 더 길어지니까 어떻게든 길게 해야 돼. Name, I pray 기도를 늘려야 되니까 기도 늘리라니까 Thank you for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In Jesus Precious Name, Precious Holy Name, I pray 그지?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지 그지? 자. 그래서 오늘 영어 기도는 선포하는 이상하게 여기만 쓰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설교하고 이럴 때만 기분이 좋아져요. 영어는 오늘 영어는 선포하는 표현. 이제 오늘은 이제 선포하는 표현을 배울게요. 선포하는 표현. 이 선포하는 표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선포하는 표현은 마귀랑 대적하는 기도예요. 대적하는 기도. 그래서 하게 하소서와 하게 하소서와 있습니다를 배울 거예요.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그걸 배울 거예요. 두 개.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래야만 됩니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하자 합니다. 뭐였어? 우리가 Your name should be holy 하고 Let your name should be holy 배웠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뭐냐면 완전 기원문이야. 완전 기원문에는 May를 씁니다. 완전 기원 May. 그래서 어떻게 May your name 똑같아 내라고. May your name be holy야. 이거는 완전 기원문이에요. May your name be holy. 그래서 이건 어때? 완전 공식적인 영어입니다. 해볼까? May your name be holy. May your name be holy.
똑같아. Let your name 많이 한 사람 May your name 어려워 아니 어려워요? 안 어렵죠. Let your name 잘한 사람은 May your 안 어려워. 그래서 하나를 잘해야 돼. 그래야 다음 거 잘해. 하나 버벅거리면 뒤 또벅거려. 또벅거려. 그래서 봐봐. Let your name be lifted up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뭐도 편하겠니? May your name be lifted 편해요. 그지? 근데 뭐야? Your name 어제 했지? Your name 될 것이다 뭐야? Will be lifted up, 그지? Will be lifted up. 이거 이게 된 사람이 뭐냐면 be lifted up이니까 your name will be lifted up이 뭐야? Let your name be lifted up 되는 거야. 그 다음에 may your name be lifted up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연습 많이 해야 된다? Was, is, will be를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수동 태는 편해져. 알겠죠? 그래서 수동 태 막 이런 거 연습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 Was, is, will be, is를 다양하게 맨날 연습하셔야 된대. 근데 was, is, will be, is 하려면 뭘 많이 외워야 돼? 동사를 많이 외워야 돼. 동사를 안 외우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다? 동사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면서 변형을 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ay가 있어. May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Let your kingdom come 해도 뭐야? May your kingdom come 해도 돼. 해볼까? May your kingdom come. May your kingdom come. 그리고 당신만 당신만이 유월론이야. 유월론 해봐. 유월론. 유월론. 당신만 영광을 받으소서. 야, 받으소서 뭐야? Let, may you alone be glorified. 시작. May you alone be glorified. 그래서 may를 넣어가지고 어느 자리에 넣는다? 넷의 자리에 넣으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게 하소서가 되겠습니다. 기원문이 됩니다. 기원문. 그래서 기원문 세 개가 있어요. should하고 let하고 may를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뭐만 쓰면 재미없으니까. should만 쓰면 재미없으니까. 앞에서는 should 썼다가 뒤에서는 뭐야? let 썼다가 마지막에는 may를 썼다가 이렇게 해서 막 변형을 하면 기도가 좀 컬러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야. 똑같은 말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 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거 배웠죠? So that의 똑같은 말. 이 뭐였어? For me too였지. 그지? 이런 거 많이 외워야 돼. 그래야지 결국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여기 지금 몇 강 안 되지만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몇 강 안 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영어로 기도하는 데는 대표 기도하는 데도 전혀 이제 뭐야 문제가 없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너무 자주 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하니까 쟤는 저기 외웠나?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아 이번에는 제가 다음에 아주 까먹을 때쯤 또 한 번씩 6개월만 every 6 months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I claim이야 이런 거 쓰면 좋아요. claim이라는 거는요. 당연히 내 것을 요구할 때 쓰는 거. I claim. 당연히 내 거야. 자, 그래서 선포합니다라 했어요. 원래 선포합니다는 우리 뭐 씁니까? proclaim 쓰잖아. proclaim. proclaim은 전쟁을 선포할 때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claim은 이거 내 거야. 우리 뭘 건다 그래? 우리 저기 그 무역할 때 뭘 나한테 뭘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내면 뭘 걸어? 클레임을 걸어. 그래서 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클레임이 뭐냐면 이거 내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 거니까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브의 다른 표현입니다. 기브의 아주 어려운 표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함을 선포합니다. 이런 거예요. 선포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Lord I claim that everything belongs to God.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클레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뭘 할 수 없냐면 이 앞에다가 주어를 사람을 쓸 수는 없어요. 사람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빼놓고는 사람은 여기다 안 써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사람한테 안 써요. 근데 그 대신 사람 아닌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축복이 나한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I claim that. 그렇지. Blessings belong to me. 해봐. Blessings belong to me. Blessings belong to me. 축복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어디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왜냐면 그리스도가 축복이니까, 그치? 그리스도 축복이니까, 당연히 축복은 다 내게는 속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축복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 있겠죠. 그래서 생명이 주께 속함을 선포합니다. 할까? I claim that life belongs to God.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죽음이 주께 속함을 선포합니다. I claim that death belongs to God. 그래서 생과 사에, 뭐라 그러지, 이거? 한국말로 항상 기도하는데? 생과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있죠 그거 그게 이거예요. I claim that life and death belong to God 이렇게 쓰는 거야. 해볼까? I claim that life and death belong to God. 이거를 생과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 표현해야 돼. 그러면 문장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면 다 틀린 거야. 그럼 미국 사람 들 때 듣다가 이중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권세가 주께 속함을 선포합니다. I claim that every power belongs to God.
모든 나라가 주께 속한 맞잖아. 모든 나라 주께 속했어 안 속했어? 속했잖아. Every nation belongs to God. 그다음에 이것을 응용해 가지고 캠퍼스를 놓고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캠퍼스에 지금 게이 페스티벌이 있어. 학교를 갔는데 오늘 게이 페스티벌 하고 있는 거야. 보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쫙 받죠.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봤는데 그 게이 페스티벌이 막 한동대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독 크리스천 학교에서 막 모여가지고 막 We love each other, we love each other 하면서 아가페, 아가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해요. 유럽에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이 홍어야.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미국 교회를 갔어. 알잖아. 울면서 그 교회를 갔어. 근데 원래 미국 교회는 가면은 이렇게 이방인한테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인사 잘 안 해요. 근데 이 교회는 예배 끝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놀러 가자 우리한테. 자기 집에 가재. 근데 원래 미국 애들은 자기 집에 잘 초대를 안 해요. 처음 만난 사람을. 그래서 갔어. 밥을 먹었어. 밥 먹었는데 이 교회 막 너무 막 예배를 잘 드리는 막 그니까 뭐였는데 너무 친해. 사람들끼리 막 친하고 막 그래서 와 이게 너무 좋다. 그리고 예배 끝났어요. 집에 놀러 가재. 집에 놀러 가자 그래서 집에까지 놀러 가서 와 오늘 예배 끝나고 3차까지 가는 거냐? 우리나라 문 아니에요. 우리는 모이면 3차까지 가죠. 예배 끝나고 좋으면 뭐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그러더니 막 애들이 가라오케 갔더니 3차로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 10시에 갔어. 그래서 막 차를 이제 탁 하고 간 거야. 근데 나는 차가 없었으니까 누가 태워줘야 되잖아요. 차가 딱 갔어요. 딱 갔는데 들어가는 딱 보니까 레인보우 깃발이 딱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교회가 호모 교회였어요. 그 남자애들이 나를 데리고 밤에 거기 간 거예요. 같이 한 10명이 다 남자였거든요. 아 순간 갑자기 그동안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너무 사랑이 넘쳐. 와 이거 아가페야. 생각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해야겠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레인보우 깃발이 있는 거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깃발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갔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 근데 그게 목사님이 그 다음에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목사님도 호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붙잡고 저 집에 가고 싶다고 데려다 달라고 Take me back, take me back, take me back. I pray that God you continue to bless me and lead me home, lead me home. 그렇게 해서 집에 온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느꼈어요. 한국교회가 요즘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사랑이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 물결이 한국에 오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사랑하자. 그죠? 우리끼리 많이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회에서 서로 잘해주는 거. 그게 코이노니아다. 근데 코이노니아는 서로 잘해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서로 잘해주는 거잖아요. 너 예수 믿어라 그래 잘해주는 거 그게 코인인데 그런 것도 좀 충격 먹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곧 올지 모릅니다. 끝나고 잘해주면서 갔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자 갔는데 뭐예요. 자 우리 레인보우 깃발 들면서 와 이렇게 하면서 막 이상한 옷 입고 막 이렇게 축제하는 거. 그래서 캠퍼스에 그런 걸 하는 거야. I am so grateful that 따라서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 아닌 건 사랑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 I'm grateful that we can continue to gather together and to lift 뭐지 이거?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거 뭘로 바꿔야 돼? So that I can lift up your name. 그지? So that lift your name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어디선 게이란 그 게이가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요? 잡혀가요. 텍사스는 아니에요. 텍사스 제가 러시아 애를 만났는데 러시아 애가 그러더라고. 막 하면서 러시아 애가 we don't have gay in our nation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물어봤더니 we kill them all. we don't like them. we kill them all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들은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약간 좋지 않은 농담인데. 하여튼 그래서 좋지 않은 농담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 하면 죽습니다. 자 가슴 아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게이 페스티벌이 캠퍼스에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슬펐습니다. 슬펐습니다. 자, 슬펐습니다를 영어로 자, 슬펐다라는 건 형용사 떠오르죠. 그죠? 기쁘다는 뭐예요? 해피. 우리 슬펐다 그럼 뭐가 떠올라? 형용사 떠오르지. 기뻤다 뭐가 떠올라? 해피 이런 게 떠오르잖아. 그래서 한국 애들은 꼭 이런 거를 꼭 주어를 이렇게 써요. I am happy 이렇게 써요. 오케이? 자, 또 있어요. 또 있어. 어렵다 뭐야 어렵다 하드 아니면 디피컬트잖아 이렇게 떠오르잖아 그치 머릿속에서 형용사가 떠오르잖아 에? 되게 중요한 거야 아주 기가 막힌 거 좋은 거야 머릿속에 형용사 딱 떠오르잖아 절대로 주어로 뭐요 사람으로 하면 안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It was sad. It was sad. 자, 봐. 기뻤다 해봐. 기뻤다. It was happy. It was happy. 이렇게 말해야 돼. 기뻤다. I was happy. 이러면 안 돼. 내가 너를 봐서 기뻤다 뭐야? I was happy 했던 거야. It was happy to see you. 해봐. It was happy to see you.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어렵다. 어렵다. 영어 공부하는 거 어렵다. 그럴 때 뭐야? I did. 이거 아니야? 어떻게 돼? It was difficult.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면 주어를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사람. 오케이? 그 다음 뭐다? it야, it. 이거를 알면은 이제 좀 더 형용사를 광범위하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광범위하게 쓸 수 있어. 자, 형용사는 뭐를 주어를 쓸 수 있다? 사람 말고 it를도 주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오늘 게이 페스티벌이 캠퍼스에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슬펐다. 아주 슬펐다. It was sad to see. 해봐. It was sad to see. 보고 슬펐다야. 느껴서 슬펐단 뭐야? Sad to feel. 해봐. Sad to feel. Sad to feel. 기뻤다는? Happy to feel. 느끼는 게 어려웠다. Difficult to feel. 쉬웠다. Easy to feel.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쉬웠다. 어려웠다.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울했다. Depressed to feel. Okay? Depressed to feel.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어떡하나? 주어를 it로 간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나라 애들은 주어를 이걸 못해요. 이걸. 우리나라 애들은 이렇게 안 해. 우리는 다 뭐야? 무조건 뭐지? 주어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어를 사람으로 하래. John feels happy. John feels difficult to.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려버려요. 되게 쉬워. 해봐. It was so sad. It was so sad. To see a gay festival on campus. 어렵지 않지? 동사가 목적한다. 전치사 명사는 끝났잖아요. 마지막에 today 붙이면 돼. 해보자. 시작. It was so sad. It was sad. To see, to see a gay festival on campus today. 근데 요거를 빨리 하면 좋아. See a gay festival on campus today. 시작. See a gay festival on campus today. 그래서 요거를 빨리. 주동목이 빨리 된다. 주동목. 주동목이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주동목, 주동목. 영어 다 주동목이야. 끝이야. 영어 뭐다? 주동목하고 주비디. 이것만 잘하고 뭐 들으면 찰리 딱 수업 들으면 그냥 한 달에 다 끝날 수 있어요. 단어 다 외우고 영자 그냥 주동목하고 주비디만.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6년하고 뭐야 중학교 3년하고 고등학교 5년 동안 우린 주동목도 안 배운겨. 주동목하고 주비디만 영작 시켰으면 지금 우리 영어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수업에 뭐 나오냐면 주동목 200개 쓰시오 이런 거 있죠. 근데 다음 주에 뭐야 똑같은 쓰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6년 막 10년 배웠잖아요. 그럼 영어 이렇게 안 해요 우리. 근데 그렇게 안 배우고 이거 안 되는 상태 너무 어려운 걸 많이 배웠어. 그치? 현재 분사라든가 그치? 불완전 자동사라든가 완전 타동사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치? 그리고 뭐 분사 능동형 과거 분사형 이런 걸 배워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어 하면서 보어가 뭐냐고 도대체 보어가 보충해주는 말인데 그게 주격 보어 있고 목적격 보어 있고 막 들으면 나도 머리가 아프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는 너무 영어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가자. 비판하면 안 돼. 야, 이거 비평이야. 일단 답을 줄게. 자 다시 나오지. 아버지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힘을 주소서요. 주소서 뭐냈니? I ask you. 간청. I ask you. 해봐. I ask you to. Empower Christian students. 원래는 여기에 뭐 붙여야 돼? 투동사 목적어도 붙일 수 있죠. 근데 안 써놨어.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다가 계속 뭐 붙여도 돼? I ask you to empower Christian students to lead others to continue to 동사 목적을 계속 붙여도 돼. 그러니까 뭐가 계속 이렇게 붙고 있는 거야 지금? 앞에서 애웠던 표현이 계속 이렇게 붙어도 됩니다. 이렇게 쭉쭉 연결해. 그러니까 애우면 좋은 거야. 그래서 Father, I ask you to empower Christian students on campus to 뭐 할까? 학생들에게 뭐 할 힘을 주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해볼까? To pray for them. 그리고 pray 어떻게 쓰지? Pray for them. Pray for them. 아까 농담은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막 욕하고 그러면 다 안 돼. 사랑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학생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So that they can lead other students to the truth. 진리는 to the truth예요. 자, 항상 뭐가 중요하다? 전치사명사 애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집안에서 뭐야? In the house. 하늘에서는? Over the sky야. Over the sky. 이걸 애우는 게 중요해요. Over the sky. 오케이? 일주일 만에? In a week. 일주일 동안? Over a week이야. 이렇게 외워야 돼. 이런 걸 외워줘야 돼. 이런 거. 쉬운 걸 외워야 돼. 쉬운 거. 나올 때마다 전치사명사 나올 때마다 어떻게? 밑줄 긋고 외워야 돼. 이렇게. 밑줄 긋고. 성경에서 밑줄 다 외워야 돼. 템플 위에서는 over the temple, in the temple, next temple, beside temple. 중요한 거면 애울 때 어떻게?
같이 읽어야 돼. 자, 요거 더 어떻게 읽어야지? 모음 사이니까 리을로 읽어야 돼. 해봐. 트러 트러스. 트러 트러. 트러 트러스. T는요, 2는요, 더 빨리 그럼 터로 읽어. 터. 해봐. 터러 트러스. 터러 트러스. Lead others, 지는 터러 트러스. 절대 이렇게 안 읽어요. So that they can lead other students to the truth. 이렇게 안 읽어 절대로. 진짜 빨리 읽어.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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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th. 이렇게 해요. 이것도 so that they can. 자, 요거 봐. 요렇게 어떻게 돼? 요거 리로 바뀌는 거야. So that. So that. So that they야. So that they. 자, 모음이 뭐지? A, E, I, O, U야. 모음이야. 이거 모음 사이에 있는 T나 TH는 다 뭘로 읽는다? 다 리로 바꿔요. 그래서 이거 뭘로 봐? 리얼 봐. 소레. 이거 이것도 뭐야? 두 개 합치죠. 레이야, 레이. 그래서 소레레, 소레레이야. 해봐. 소레레이큰 시작. 소레레이큰, 소레레이큰, 소레레이큰 lead others. 소레레이큰 lead others. 이거 소레레이큰이야. 시작. 소레레이큰 lead others. 시작. 소레레이큰 lead others. 소레레이큰 lead others. 주는 주로 truth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나 진리는 주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I claim. 야, 다 걸렸어 하면서 I claim that. Truth belongs to you. 전 사실 이런 기도할 때가 힘이 많이 생겨요. 이런 걸 때.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지. 아버지 힘도 없고 능도 없고 힘들고 괴로우니 그냥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아니라 하나님 내게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니까 지금 그냥 나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기도가 이게 힘이 나지? 하나님은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빡세게. 무조건 뭐죠?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 기도는 다 클레임이 되는 거예요. 해봐. I claim that. I claim that. 이것만 열렸으니까. I claim that. I claim that. I claim that. I claim that power belongs to me. 그죠? Because I'm in Christ. I'm in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죠? In Christ. 되게 재밌는 게 열왕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열왕기에 하나님이 왕으로 한번 삼잖아. 그럼 죽을 때까지는 냅둬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버려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왕 삼으시고 나를 때렸다가 이렇게 안 해요. 죽을 때까지 나를 해라. 한번 구원은 따라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형이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한번 구원을 시키면 하나님 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m in Christ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계속 클레임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I claim, I claim, I claim. 자,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셨어요. May your name glorify in my school. 그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 I claim that all the power in the school belongs to the Lord.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어도 어제 우리 뭐 배웠어요? 십자가의 뭐야? 완성하심과 현신의 뭐야? 간극을 무시하라고 했어 어제. 그죠? 이번 주도 이거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 안 썼다. 이거 쓰면 되겠다. 그럼 5페이지 되겠다. 10분 내렸다. 자, 신난다. 자, Lord, I ask you to use all my power. 그죠? 또 나왔어. I ask you to. 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소서. I ask you to all my power to fulfill your will.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자꾸 뭐야? 이렇게 명사만 쓰니까 지겹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하는 뭐야?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를 왜 지금 안 하냐면 뭐가 돼야 돼? 일단은 동사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동사가 안 나오면 관계대명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배우는 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동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주동목하고 뭐지? 주비디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연습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윗발에 있어서 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아까 I asked all these things in Jesus' name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야노기 강의를 드린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진짜 영어 아줌마거든요. 49살 분이 이제 월요일 아침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6강까지 딱 듣고 기도문을 써오셨더라고요. 제가 약간 수정 안 봤어요. 써오신 거예요. 볼까요? Dear Heavenly Father, I'm so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this life and a good health.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콩글리시 냄새 나지만 괜찮아요. So can I worship you? According to your word. 일단 우리가 이게 40 넘어가면 기도에 꼭 이게 들어가요. 이게 50 넘어가면 이런 거 들어가 이제 니스 이런 거. 나의 무릎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한 80 먹잖아요. 그럼 이런 거 들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오늘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 이렇게 그 아시죠?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50대하고 60대하고 70대 남편이
아내한테 혼난 거 기억 아시죠? 이제 50대 남편이 혼났대요. 아침에 막 혼났대요. 밥 많이 먹는다고 보니까 밥 먹지 말고 혼났대요. 60대 남편은 집에 들어온다고 혼났대요. 근데 70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혼나가지고 왜 혼났어요? 물어봤더니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밥도 안 먹었는데 왜 혼나냐 물어봤더니 숨 쉬었다고 혼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숨 쉬지 마. 다 아십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자 알았어 세속적이지 않구나. 알았어 이런 거 안 웃기구나. 알았어 자 그래서 참 얘들이 그래 내가 세속적이다 알았다. 자 가끔 교회에서 그럴 때 있어. 이렇게 민망할 때 하나님 저는 수탄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렇게 고백할 때 성도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맞아 목사님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황스러울 때 있거든요. 지들은 더진 것 같은데. I'm so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this life. 그래서 여기는 give me가 됐죠. Give me를 응용했어요. 여기다가 그죠. Give me 다음에 chance를 썼는데 chance 안 쓰고요. This life and 그 that을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sorry like 넣은 다음에 worship가 응용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안 쓴 거 뭐죠? According to your word가 들어갔어요. 당신의 말씀대로 이렇게 써도 되고 어근에서는 좀 좋겠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Based on 똑같은 말이야. 아니면 전체 에어로지 그죠? On the basis of 당신의 말씀에 기초하여 해야 돼요. On the basis of your word. 자 여기는 기도입니다. Let me obey you. 기도죠? 더 많이. More. 자 여기다가 이제 안 쓰는 거 나왔죠. 뭐예요? For 나오는 거야. For. For seeing your massive glory가 나왔어요. 자 무조건 잘 들어. 뒤에 전치사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In, by, for야. 만약에 전치사 ing 목적을 쓸 거잖아. 그러면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의하여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세 개 다 뭐라고 첫 번째? 뭐뭐 할 때 이건 뭐야? 뭐뭐 함에 의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이 세 개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시작 뭐라고?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의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In by for 세 개를 써주면 돼. In by for. 뭘 넣을지 모르면 in by for에서 넣으면 돼. 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하여 for seeing이야. 하나님 나라를 볼 때? In seeing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봄에 의하여? By seeing. 그래서 in by for ing입니다. 아, 동명사는 in by for ing를 써요. 그 나머지는 안 쓰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쉬워. Let me obey you more for seeing your massive glory. 자, for 목적이잖아, 목적. 이거 대신 뭐 쓸 수도 있지? 위하여니까 뭐 쓸 수도 있지? So that I can 쓸 수도 있어. So that I can. 아니면 for me to see를 쓸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뭐도 쓸 수 있다? For ing를 쓸 수 있다. 그럼 세 개 이제 배운 거야. So that I can. 얘는 뭐랑 똑같다고? For me to 랑 똑같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도 돼? For ing 목적은 똑같아. 자 이걸 어떻게 항상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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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야 돼요. 알겠죠? 동명사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I ask that. 자 pray 대신 뭐 썼니? I ask 해서 간청합니다. I ask that. 자 pray가 ask 해서 똑같이 간청하는 거니까 You would continue to bless and guide me and my guide me and my children. 결혼하셨어. As powerful mighty weapons. 자 여기서는 로서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전치사. 자 에워. As powerful weapons. As powerful weapons.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 아이들과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역시 전도사님은 달라 그지. As me and my children as powerful mighty weapons. So then 내가 또 나왔다. We can be. 그지? We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 뭐뭐로서 뭐랬지? As Mighty 뭐랬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 뭐랬지 우리? Vessels를 배웠어요. Mighty Vessels. 하나님 쓰시는 무기. 근데 이분은 이제 웨폰을 썼어요. 웨폰보다 뭐가 좋아? 그치. Vessels가 더 좋은 영어예요. 그러나 이것도 상관없겠습니다. By your hand. 그치 뭐 나왔어 지금? By 나왔지? 뒤에 뭐 나왔어? For 나왔잖아. In by for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By your hands for your kingdom. 그죠? 그 다음에 I claim that. 배운 거 나왔다 그치? We are God's precious possession. 그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소중한 이 단어 모르셔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Possession. 해봐. Possessions. Possession. 여기다 액센트 여기 있어. Possession. 하나님의 소유. Possession입니다. 라고 했던 거리 전사님 6강 수업 듣고 맞는 기도문입니다. 자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그렇지요. 숙제로 써가지고 오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너기 7강이나 8강 있나? 야너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